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너무 추운데요. 지금 현재 날씨가 영하 5도라고는 나와 있는데 바람도 불고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추운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운 날 매빅 미니를 날릴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매빅 미니의 또 특색을 살려서 비행하는 점을 촬영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드론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최고 고도, 리턴홈 고도를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주변이 어떤 위치에 몇 미터 고도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전파 설정하시고요. 현재 12 채널은 약간 잡, 그러니까 몇 명, 어우씨. 네, 현재 채널 간섭이 좀 적은 6번 채널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네, 6번 채널 잡아놨고요. 따로 뭐 카메라 사이즈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바로 비행을 시작할게요. 한 가지만 아시면 되세요. 겨울철에 드론이 추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온도 때문에 이 배터리에 전압 컷이 되는 거죠. 이 리튬 폴리머, 리튬 이온 배터리들은 온도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 되면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는 배터리를 막 영하로 떨어진 그 상황에서 바로 출력을 많이 줘버리면 드론이 이제 힘들어해요. 배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나 너무 추운데 갑자기 전력 질주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뻗어버리겠죠. 그래서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갑자기 추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체를 켜신 다음에 배터리 온도를 체크하시고요. 현재 배터리 온도는 12.3도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거를 드론을 바로 날리시려면 뭐 휴대용 핫팩을 들고 다니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차에서 미리 드론을 배터리를 조금 달궈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지금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호버링을 하는 거예요. 아, 스틱 안 꼈다. Take off. The home point has been 호버링을 updated. 하는 겁니다. Please 호버링을 check it on the 하는 map. 거 알고 배터리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현재 12.5도, 6도. 이런 식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배터리 온도가 올라갔다 싶으면 바로 비행을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추워. 일단 조종 모드를 바꿔야 돼요. 조종 모드가 자동 비행이 아니라
휙시한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클 모드로 해주세요. 서클 모드는 카메라 중심에 피사체를 두고 일정 고도를 유지하며 선회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주변으로 드론이 이제 선회 비행을 해주는 게 서클 모드예요. 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진짜 진지하게 너무 추워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레그 그 다음에 3, 2, 1 그러면 제 주변을 제 주변을 이렇게 보는 게 서클 모드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디 좀 멋있는 바닷가나 뭐 방파제 이런 데서 찍으면 좀 멋있겠죠. 아, 근데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춥네요. 이런 식으로 도네요. 네. 자, 이게 이제 서클 모드인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 피사체를 걸어두고 서클 모드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드론이 서클 모드를 하면서 저를 돌면서 따라오게 돼요. 액티브 타임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가면은 드론이 저를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면서 서클 모드로 찍어주고 있습니다. 매빅 미니가 액티브 트랙이 없다는 이유로 굉장히 디스를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네, 돌아요. 그 대신에 피사체를 계속 따라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냐면 그 서클 범위 안에 피사체가 있으면 그걸 카메라로 잡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퀵샷을 걸어놓고 피사체를 잡아요. 그다음에 돌리면 지금 제 위치를 기준으로 매빅 미니는 돕니다. 그러면 돌면서 지금 원을 좀 크게 그리겠죠. 제가 멀리 있으니까. 여기서 걸어가면요, 네, 안 잡혔다. 아이, 큰일 났다. 네, 걸어가면 요 위치를 기반으로 쭉 도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아, 요거는 지금 제가 그 피사체로 걸려있지가 않네요. 아, 아쉽다. 아무튼 요런 느낌을 낼 수 있다. 액티브 트랙은 안 되지만 액티브 트랙의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액티브 트랙이 안 되는 걸 보니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이 피사체를 계속 움직이는 피사체를 잡고 따라가는 기술이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펌웨어를 통해서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음 펌업 때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다양한 퀵샷이 있는데요. 헬릭스부터 서클 로켓 드론이가 있는데 많이 쓰시는 거 사용하시면 되시고, 저는 사실 퀵샷이나 액티브 트랙은 잘 쓰지 않아요. 손으로 직접 조종하면서 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예쁘고 좋은 그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느낌을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초보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드론 조종이 미숙한 분들은 아무래도 쓰실 일이 많겠죠. 그럴 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만 두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춥다. 네, 저는 뭐 마지막으로 여기서 퀵샷 하나 남기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무가 굉장히 예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곳인데 여기서 3, 2, 1
One.